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이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밤중에 큰 영광 가운데 아주 광채가 온 하늘에 하늘을 밝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큰 영향이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지요. 그렇죠? 뭐 학교 합격을 했다거나 또는 취직을 했다거나 또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또는 결혼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어떤 업적이 생겼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 있겠는데 그런 기쁜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짧게 기쁨이 지나가 버리니까. 대학 합격 소식, 직장 취직 소식 이런 소식들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나는 학교 가기 싫어, 나는 뭐 출근하기 싫어 이렇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기쁜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기쁨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해당되지 않아요. 언제나 기쁜 거, 항상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 도대체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 예수님 그분이 그런 소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좀 특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예수님은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궁금해할 만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소식은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는 소식이 대부분이에요.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너무 기쁜데 뭐 합격했다거나 취직했다거나 뭐 애인이 생겼다거나 뭐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막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리고 북한이 있고 대만이 있고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기쁜 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기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는 그것 때문에 막 배가 아플 수 있죠. 이런 소식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정말 놀라운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길래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일까? 성경은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줘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구주가 필요한 거죠.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줄 분,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요즘에도 지옥을 주제로 하는 영화 같은 거 뭐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흥미롭게들 보는 것 같고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진짜 지옥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믿으면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엄청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지 않게 건져주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 강도에게도 그리고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무슬림에게도 불교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바로 그런 소식인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누구나 화해할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사실 죄인을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을 초청하는 곳이 있을까요? 음식을 만들고 파티를 준비하고 그리고 초청을 하는데 죄인을 초청을 해.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모임을 만들거나 하고는 죄인을 초청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죄인까지도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어떤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다 씻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씻음을 받아요.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기적을 바라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세요. 어째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진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정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마음이 기쁜가 물어봐야 돼요. 저는 어릴 때 1년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성탄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기쁨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재미있을 일이 없어요. 근데 성탄절에만 남학생, 여학생 모여서 밤을 새는 허락을 받은 날이에요. 밤새서 교회에서 모여서 무슨 오락회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송 돌고 뭐 그게 그때 당시에 성탄절 풍습입니다. 그리고 그 어릴 때 선물 받아본 기억이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받아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탄절은 1년 중에 제일 기쁜 날이죠. 나이가 들고 나니까 성탄절은 더 이상 기쁜 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막 기쁜가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성탄절이 오는데 기쁜가? 뭐 별로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온 백성이 다 기쁜데 나는 안 기쁠 수가 있나요? 예수 믿는데.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온 백성이 다 기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되면 그런 뉴스를 듣게 되는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절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붙여놓은. 그래서 그걸 뉴스에 막 방영을 합니다. 뉴스에 방영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 불교는 이렇게 마음이 넓어. 종교 간에 이렇게 서로 좀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절에서 추리 만들 수도 있고 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도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 절에 있는 모든 불교도들과 또 승려들 기쁘다. 그럴 수는 없어요. 축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탄절 중요한 날이라고는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분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데. 고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니. 와, 그것도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도 드려야 되고 트리도 만들고 성탄절 행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기쁘냐 하는 거예요. 기쁘냐. 기쁘지 않으면 절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붙은 것과 뭐 달라요. 그날이 중요한 날이라고는 다 인정해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은 성탄절 송구영 저 전야 예배 또 성탄절 예배 25일 성탄절 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오른쪽 현수막 보면 다 받으신 거예요. 그죠? 이번 25일 성탄절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24일 저녁에는 8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다 여러분 다 성탄절 초대를 받았어요. 아유, 그건 뭐 누구나 다 받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24일 밤에는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 행사를 하지, 25일에는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초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4일 8시에 온라인으로 성탄 전야 그 행사 때 참여할 건가, 25일 11시에 성탄절 예배에 참여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아직 마음 안 정했어요, 전에도 참석해 봤는데 별로 재미도 없더라고요, 아 좀 피곤해요, 바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 꼭 참여해야 돼? 온라인으로 참여한다는데 뭐 내가 참여하고 안 하고 누가 알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서먹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생일은 어때요? 아버님 생일, 어머님 생일, 여러분 형제들 또는 자매들 가족 생일, 그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우리 언제 갖도록 하자? 그럼 반드시 가는 거죠, 그죠? 가족인데, 가족 생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가족 태어난 날하고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런데 왜 마음은 다르죠? 가족 생일 모임은 반드시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신 축하하는 예배, 성탄절 예배는 갈까 말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족은 함께 살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광복절 기념식 참석 안 하시죠? 네.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네. 여러분 안 참석한다고 뭐 광복절 기념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광복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복절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국경일이야. 그런데 광복절 기념식에는 거의 안 가죠. 근데 친척 결혼식에는 반드시 가죠. 왜 그렇죠? 관계 때문인 거야. 친척 결혼식은 반드시 가야 돼. 그날 기억하고, 어디 결혼식장 어디지? 시간 조절도 하고, 또 축의금도 준비하고. 왜 다 그렇게 하죠? 친척은 중요하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가? 성탄절 예배는 내가 반드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에 야 뭔가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되겠다, 정말 깜짝 놀라게 정말 행복을 느끼도록 내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도 마음은 기쁠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그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는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성탄절이 오는 것은 그냥 행사일 뿐이에요. 기념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은 가슴이 막 뛰는 날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님 추도예배와 살아계신 아버님 생신잔치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아버지를 위한 날이에요. 그렇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성탄절을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 추도예배처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참석해도.
살아계신 아버지 생신잔치를 할 때는 분위기가 확 다르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의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냐 아니면 정말 그냥 막연하게 그런 분이 계시겠지, 그는 나의 구주시래,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예수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죠? 그때가 전 국민들이 다 호적하는 날이어서 사람이 뭐 베들레헴에 미어 터졌습니다. 그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와서 호적을 하려고. 방이 없었어요, 빈방.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이런 생각 저런 관심으로 꽉 차 있어요. 하루를 지내도 예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요. 한 주간을 지냈는데 예수님 생각 전혀 없이 한 주간을 쏙 지나요. 얼마나 우리도 바빠요. 직장 다니거나 학교 다니거나 뭐 그렇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그것도 아니고 집에 있어도 볼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관심 가는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시국이 어려울 때, 또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고 있을 때 하여튼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생각할 여지가 내 마음속에 없다는 것.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예요. 이것이 참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서먹하고 그래서 마음은 황폐하고 교회는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막 충만하거나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왔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성탄절이 나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기쁘지 않은 건 뭐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니까. 성탄절에 내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에 대한 기쁨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성탄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24일 저녁에 또는 25일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이 초청받은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초청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뭐 갈등이 생기든 뭐 부담이 되든 하여튼 생각이 나요. 24일 몇 시예요? 밤 8시. 25일 오전 11시. 그날 성탄절 행사가 있고 성탄절 예배가 있대더라.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아 있어요. 지금 나 참석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지금 초청은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거든.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초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가족들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나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왜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에게 천사가 알려주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목자는 아주 비천한 직종의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에요. 왜 크고 화려한 도시에서 안 태어나셨을까? 그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왜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나 기억하실 리가 없어. 나는 실패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유능하고 잘나고 집안이 좋고 그런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즐길만 하지, 재밌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폴로 15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윈은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가 달에 착륙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로 귀환을 할 때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았어요. 우주선에 있는 그 창문으로.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축구공만한 정말 아름다운 별이 지구들이에요. 근데 그때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 제임스 어윈이 이 지구에서 살 때 그때는 우주가 하늘과 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대요. 하늘 그리고 땅, 지구죠. 하나님이 관심 가실 때가 지구밖에 없잖아, 하늘에서. 그런 식의 분위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근데 우주에 가서 딱 보니까 지구는 수억만 개의 별 중에 하나. 그것도 작은 별. 실제로 우주에서 가서 보니까 먼지만도 못하게 작은, 정말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을 만큼 작은 별.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우주 만물,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를 사랑하시든? 그리고 그 지구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사니까 그래도 키도 크다 적다 뭐 이런 말도 나오지, 실제로 우주에서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까? 그게 그 우주선에서 보니까 정말 이 땅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정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왜 이 엄청난 우주 속의 지구를,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죠?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 않아서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사람이라면, 그죠? 그게 어떤 느낌일지는 조금은 느껴지잖아요.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가 최전방 부대까지 가는 겁니까? 거기에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 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외면하는 교도소에 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식이 거기에 있으니까. 부모는 자식이 있는 곳에 결국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니까. 이게 성탄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탄절 선물 다 받으실 거예요.
이미 받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누가 성탄절 선물 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선물을 몰라서 하는. 성탄절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조용히 묵상을 하거나 또는 혼자서 길을 걷거나 뭐 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되어 있거나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울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이거나 위로거나 책망이거나 깨우침이거나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예수를 믿었는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안 해줘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깨우침이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성탄은 놀라운 기쁨의 날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니까. 어느 성도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침에 오늘 기쁜 일 좀 생기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기쁜 일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 때까지 특별히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되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렸는데 문득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기도 응답인가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무슨 기쁨을 또 원하느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투정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항상 기쁠 수 있는 그 기쁨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돈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에서 기쁨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겪게 돼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더 그림자만 짙어지고 실망만 되고 여러분은 굳이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온전한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을 바라보거나 또는 마음속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탄절에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분들에게 찾아가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구두수송공인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도 두 아이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이제 남은 아들, 그 막내 아들까지 죽고 완전히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그냥 거의 술로만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동네에 한 노인분이 계속 이 마르틴에게 찾아와서 권면하고 그리고 신앙을 갖도록 또 권면하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겨우 그분 때문에 그가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주님이 나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저녁에 들었던 그 음성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가게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차도 끓여놓고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깥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되죠. 근데 바깥에 어떤 한 사람이 청소부인 사람이 눈을 치우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차를 이렇게 끓여놓긴 했지만 너무 딱해 보이니까 나가서 잠깐 들어와서 가게에서 몸도 좀 녹이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청소부를 가게로 들여서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보니까 또 어떤 젊은 이제 부인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추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젖먹이 아기를 안은 정말 얇은 옷만 입은 젊은 부인을 가게로 들어오라고 해서 몸을 좀 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기에게 젖도 좀 먹이라고 그러고 그동안에 또 그 젊은 부인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먹도록 해드리고는 아기도 좀 돌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할머니 한 분을 바깥에서 보니까 이제 노점상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아이가 그 할머니의 노점상 거기 물건 하나 훔쳐서 도망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혼을 내겠다고 하는 걸 쫓아가서 화해를 시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잘못했다고 그러라. 뭐 할머니가 뭐 노발대발했지만 겨우 그 두 사람을 화해를 시켜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벌써 나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그냥 하루가 지난 거죠. 너무 좀 마음이 상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쳤는데 갑자기 어제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장면이 쫙 펼쳐지는데 오늘 만났던 그 세 사람이 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마르틴 정말 그래도 너는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나다 바로 나야 똑같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제 저녁에 그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놓은 성경을 보았는데 내가 굶주릴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자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
그때 마르틴이 아, 그들이 예수님이었구나. 뭐 그랬던 이야기예요. 그 톨스토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괜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들끼리 모여서 성탄절 파티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성탄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는 진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젊은이 교회도 성탄절에 정말 늘 그랬었어요. 제 마음에 젊은이 교회 여러분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일을 참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 그분에게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한 번은 교회 로비에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경찰관이 노숙인 한 사람을 교회에서 막 끌어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끌려나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아니 도와달라고 왔는데 경찰 불러서 끌어내는 데가 교회냐. 그분이 교회 와서 행패를 많이 부린 분입니다. 늘 술을 마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돈 달라고 늘 구제비를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자기는 더 달라고 안 된다 그러면 막 행패를 부리던 분이에요. 그 교회 사무실을 이제 지키는 간사님이 도무지 자기로서는 어떻게 이분 제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파출소에 이제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와서 이제 끌고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교회 사무실에 계신 간사님이 겪었던 어려움, 난감한 상황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어도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술주정뱅이고 막무가내고 그냥 폭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도 경찰 불러서 끌어냈을까?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도무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죠? 돈을 드리면 반드시 술을 또 더 드세요. 그래서 교회와 결정한 것이 그들에게 밥을 해드리자. 배가 고프신 분은 밥을 해드리자. 몸이 아픈 분들은 약국에서 약을 사다 드리자. 돈을 드릴 수는 없어도. 식당에 몇 번 모시고 갔는데 식당 주인이 절대로 그런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 그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밥을 해야죠. 교회에서 밥을 해서 식사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급식소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뭐 교회 교인들도 마음을 모으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1998년 그때부터 막 노숙인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IMF라고 여러분에게는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정말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간 그때 직장 잃어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고 그분들이 밥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한 200명씩 오는 거예요. 그때 주일 예배 인원이 한 300명이 조금 넘는 때였어요. 근데 한 200명이 아침을 먹으러 매일 오니 그거 밥을 어떻게 해드려요? 정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그분들에게 식사를 해드리다가 보니 이게 교회 주방에서는 감당이 안 되고 교회 식당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식당 건물을 임시 건물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땅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땅도 사게 되고 건물도 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 때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땅 사고 뭐 식당 건물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노숙인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던 분들도 와서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심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살고 교회 은혜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신경 쓰고 관심 갖게 해주는 절기가 성탄절 절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기쁨,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성탄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늘 잊어버려요. 해마다 성탄절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뭐 별로 기쁘지는 않아. 주님과 관계가 어느덧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탄절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성탄에 나에게 기쁜 날이 되는 은혜의 관계로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날이라니까요. 24일 밤에 25일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절기로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올해가 올해 성탄절에 예수님과 그동안의 관계가 문제가 좀 있었다면, 친밀하지 않았다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번에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경험되기를.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제 다가오는 올해 성탄절에 그저 내 마음이 그냥 심령이 메마르고 거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성탄절을 주신 걸 믿습니다.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내가 분명히 눈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또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많은 성도들, 이번 성탄절이 주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우리 평생에 정말 기억이 남는,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와 같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아 온전한 십일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봉헌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믿으며 동행하게 하소서. 어디서든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공부하는 학교에서 주님의 정확한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중에 오늘도 저의 갈 길을 주님께 묻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그렇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되 영적 대각성이,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